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희준 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본문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날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부제로 따뜻한 반응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뜻한 방문이죠. 네. 코로나가 올해 2월쯤 시작이 됐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한 3주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주 정도 후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원래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갔네요. 우리 요즘 시대를 어떤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고도 하고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온택트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고요. 또 친구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고 개인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외로움과 어떤 소외를 당하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따뜻함,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겨울이 되면 과거에는요, 구세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금 활동을 막 거리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는 뭐가 나왔냐면 뉴스 마지막에는 불우한 이웃을 도왔던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쭉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추우면 추울수록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따뜻한 배려들이 있는 게 겨울이어서 이 겨울을 또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 안에는 한 해의 마지막도 있지만 한 해의 시작인 1월도 있죠.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 1월을 생각할 때, 자, 내년에는 더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자. 내년엔 더잘 살아보자. 라는 결단을 할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또 힘들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할수 없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바로 나를 도와주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참 고맙고 힘이 날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오겠죠. 이 온택트 시대, 또 추운 겨울이지만 성탄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따뜻하고 감사한 이런 방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와의 한 번의 만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만남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 이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오늘 예배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수없이 많이 맞아 오셨던, 많이 드려왔던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만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자세를 새롭게 해서 오늘 예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구절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천사가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11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라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축구선수 메시가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같은 라임으로 해서 메시를 이 메시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아람어이고요. 이 단어를 헬라어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원래 이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즉 그리스도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바로 이런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하나님은 작은 그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목자들이 양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빡 나타나서 무언가를 딱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로도 정말 깜짝 놀란 일인데 천사가 말하는 그 내용이 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바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땅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와, 정말 놀라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흥분됐겠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니. 롤 챔스 월드컵 결승전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기다려지는, 와,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에, 와,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네? 하면서 이렇게 쭉 빠져들고 있는 친구들이도 있죠. 하지만 반면에, 어? 이거 이스라엘 종교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와서 전했던 이 소식은 나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소식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자,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자, 저에 대한 거예요. 진짜 가짜. 저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 학교, 집, 도서관, 교회밖에 몰랐다. 자,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입니다. 네. 네. 자, 기다려 오겠습니다. 저 숫자 1 되게 좋아합니다.
네. 자, 하나같이, 네, 하나같이, 한 명이 없네요, 네. 자기 이름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자기 이름 밝혀가면서, 네, 선생님 한 분만 감사하고요. 나 굳이 2번. 네, 자꾸 그러실래요? 네, 믿었던 사람, 이 계속 하시는 분 누구예요? 네. 자, 남의 인생이라고 자꾸 함부로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요, 네. 학교, 집, 도서관, 교회, 네. 도 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경찰서. 네. 네, 이거는 실제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나 그래도 학창시절에 학교, 집, 도서관, 교회밖에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순 있지. 근데 그 안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거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공부도 했고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싸움도 하고요. 욕도 하고 나쁜 짓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주일마다 꼬박꼬박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부모님에 의해서 다녔던 교회를 통해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저만 꼭 안 만나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며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손이 안 올라가고 기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는 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점 제 인생의 큰 고민이 뭐였냐?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이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지?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소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간절한 소망과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자 거기에 도달해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 같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지만 실제 이것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듣기는 들었지만 눈을 딱 감았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우 무서워. 내가 또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으로 하나님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정말 있으신 분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를 보면, 이 자연을 보면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지구가 조금만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바로 얼어 죽게 되고 조금만 가까워도 다 죽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창조주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느 순간 우연히 빡! 지구와 태양이 정확한 위치에 딱 정렬해가지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인력이라는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도 틀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우연히 이게 갑자기 빡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요구되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계시긴 계신 것 같아. 창조주는 계시지.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과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걸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어릴 때부터 들었고 무수히 많이 성탄절을 경험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앞에 나가서 열심히 성경도 이렇게 암송대회도 참석해봤고요. 다 같이 율동도 해보고요. 성탄절은 기쁜 날 했는데 저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제 안에는 없었어요. 저는 딱 이렇게 묶여 있었고요. 사람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편하게 대화조차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5분인가 사람을 만나도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고민만 하다가 다 헤어지면서 후회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좀 부끄럽지만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야설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야설 뭔지 모르시겠죠. 야동이 없고요. 그런 야한 음란물 그런 것이 없고요. 야한 소설이라고 하는 야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은밀히 지은 제가 지었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짓게 되자 점점 제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어떤 정죄감과 수치감이 제 안에서 막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남았지만 이 죄가 점점 시작되자마자 점점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교회도 다녔기 때문에 정죄감과 수치심에 회개를 해보지만 반복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죄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이 죄와 정죄감과 수치심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남들 앞에 겉으로 좋아 보이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문제들이 제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와서는 저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선교단체에 우연한 기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또 한 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도 해봤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고요.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하는 활동들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경건해 보이는 척해도 혼자 있으면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사람, 마음 안에는 악한 생각이 정말 너무 가득한 저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에 넘어지고 나면요, 제 스스로를 한참 동안 자책했습니다. 이 안 될 놈아,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 앞에는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뭐 너 전도도 했잖아. 근데 네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짓을 봐. 넌 이런 놈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한참 동안 그냥 그 상태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점점 더 제 자신을 더 학대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넌 혼 좀 한번 놔봐야 돼,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더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정도 조금 학대를 하면 약간 그래, 좀 죄에 대한 갑질부를 좀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며 약간 안도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벌을 준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일어나서 이 죄 지은 것을 만회해 보려고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요, 더 열심히 찬양도 해봤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제게 반복이 됐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며 저를 두렵게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와 죄사함이라는 단어였어요.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나는 그런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말씀을 듣고 소감을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소감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적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가늠한 채로 잡혀왔던 그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순간 와, 아,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것을 처음으로 느껴봤고 자유함이 생기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와,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조금 바빴어요. 그러고 나서 아, 이제는 됐겠지, 드디어 나도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들을 내가 느꼈구나, 다시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저의 죄가 끊어졌을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또 죄를 지었어요. 제 안에는 죄가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요, 시기, 질투, 원망 등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 악한 생각까지 제 안에는 죄가 너무나 가득했어요. 나올 때는 깨끗이, 제 얼굴이 그래도 여러분 좀 괜찮죠? 눈도 이렇게 처져가지고 선하게 생겼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듯이 딱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모습과 좋은 인상을 풍기며 이렇게 나갈 수는 있지만 내 실상은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와, 이 괴리감을 제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와,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하지? 나는 겉으로 보여진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고민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죄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선교단체 생활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부끄럽지만 군대에서도 같은 죄로 또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과정을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또 아무리 겉으로 보이게 경건한 척을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아주 뼛속 깊이, 아주 속사람 깊이
저는 죄인이었어요. 경건한 척, 죄인이 아닌 척할수 있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했고요.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저는 제 힘으로 어떻게든 죄인이 아니고 싶었어요. 죄를 한번 지은 다음에 그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닐 거야 라고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가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느낌으로 정말 열심을 내보기도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는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된 거, 제 안에 들었던 생각. 아, 나한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함을요. 과거에 누구로부터 들어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실제를 내가 인정하고 보니까 그 필요함을 제가 깊이 인정했습니다. 누가 말해서 누가 믿어라서가 아니었어요. 만약 죄에 대해 심판하는 심판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속에는 이런 나쁜 죄, 속에는 악한 죄들이 득실거리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삶이다? 그건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들도 다 그런데 그냥 살아. 남들도 다 그런 죄 짓잖아.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소리가 제 안에 들리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제 양심이 또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저는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인정하기 시작하자 바로 그때부터 점점 그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이 몹쓸, 이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점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미움, 시기, 원망, 분노가 가득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그 죄의 형벌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한 아무런 심판과 갑집을 없이 그냥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런 구원을 그냥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 심판받거나 갑집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한 심판과 갑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인을 살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라, 착하게 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번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신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고 그분을 만나보려고도 했지만 만나지지 않는 저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또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성탄절이라고도 하는 거룩한 탄생이라는 의미의 이 성탄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직접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소망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돕기 위해서 방문하신 그 따뜻한 방문이 이루어진 그 위대한 방문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하다 못해 정말 불쌍하게 보였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2장 11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촌동네였어요.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바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는 가축에게 사료나 물을 주는 그릇을 말해요. 보통
벽돌을 쌓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요. 보통 뭐 어느 영상 같은 데 보면 구유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차갑고 딱딱했겠어요. 그 갓난아기, 정말 생명력이 약간 그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딱딱한 그 말밥통, 말 그 그릇, 거기에 이렇게 딱 태어났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여러분, 말 밥그릇이나 말 물그릇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하다못해 우리는 인큐베이터에도 있고 산부인과에 있고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고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셨고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요, 가장 낮고 초라한 그리고 정말 죄의 투성인 나 같은 죄인, 소외된 사람, 주목받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 바로 소망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현재 나의 형편과 상황, 내 안에 깊은 죄에 대한 그 씨름과 신음과 그 고통,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고통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이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번 눈을 감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가 가능하면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분,
나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또 의식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바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이 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정직하게. 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제는 마음에 영접하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거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고 그런 소원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래요. 무릎을 꿇으셨거나 또 이것이 일어서셨던 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소리내서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이 아닐까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변명하면서 포장하며 꾸미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값이 지불되어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니까 더 이상 꾸미며 변명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내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진실되게 한번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마디씩 저를 소리내서, 여러분 소리내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죄가 제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너무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와주심을 인해 감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학생들 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죄사함의 기쁨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대가를 지불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주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일들을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이뤄가실 것도 믿습니다. 전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성탄 예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따뜻한 방문을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앉아주시고 또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근거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통해서 오늘 예배 한번, 기쁨의 교회 예배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다고 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예배 때 또 만납시다. 예배에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